우리 슈의 시그니처 박정화 선생님의 뉴 생선 바로 우삼겹 두루치기 시리즈죠. 이렇게 비빔밥, 삼각김밥, 불김밥 이렇게 3종이 나왔어요. 맞아. 비빔밥을 김밥부터. 우리가 다 조리를 해서 이렇게 가져왔는데 원래는 분리가 되어 있어요. 안에 보시면 저희는 준비를 다 해온 상태입니다. 맞아. 비빔밥 근데 찬이 엄청 많아. 몇 개야? 참기름 맞아. 참기름이 포인트죠. 비워보겠습니다. 아 근데 뭐 그런 거 하면 좋겠다. 김가루 같은 거 좀 슈슈슈슈 뿌셔. 맞아 맞아 맞아. 맛있을 것 같아. 자 먹어볼까? 네. 짜잔. 보이나? 전주비빔밥 같은데? 진짜 전주비빔밥. 맛있는데? 참기름이 튀기네. 고추장이 잘 많이 들어있어서 그런지 전혀 뭐 싱겁지 않고 맛있는데. 서울에서 맛보는 전주비빔밥. 시유에서 우삼겹 비빔밥 드세요. 근데 나는 눈에 계속 띄는 게 김밥이 엄청 다채로운 행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하나에 2,900원짜리예요. 근데 5월 한 달 동안에는 네. 카카오페이 머니로 결제했을 때 500원 할인이 되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이 회의로 물을 증정하고 있어요. 결국 김밥을 1,000원대에 사는 거네요. 그쵸 그쵸. 엄청나. 이것도 강조하고 싶으니까 예쁘게 디필 했는데 가운데 꼬다리를 망쳐가지고 실제 김밥에 들어가는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여덟 개가 들어가 있다. 얘는 뭐가 다르냐면 네, 마늘이 들어가고 또 포인트가 대파가 들어가요. 대파? 아, 요 구운 대파가 위에 이 초록색깔 부분 이게 대파 부분인데 대파. 보통 이런 김밥에 깻잎을 많이 넣잖아요. 얘는 대파라서 되게 신선하다. 무난해. 되게 무난해요. 밥보다 재료가 더 많이 있으면 훨씬 더 맛있잖아요. 내용물이 진짜 실하고 되게 두터워. 마지막 삼김. 이렇게 예쁘게 한번 갈라봤어요. 아니 진짜 많이 들었어요. 예쁘진 않은데 내용물이 튼실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 얘는 우삼겹이랑 딱 밥이랑 대파만 들어가다 보니까 김밥에서의 단무지가 땡겨요. 조금 더 딥하게 먹으려면 치즈 한 장 같이 데워 먹으면 얘는 진짜 2% 부족하다. 1,200원이니까 제일 가성비는 이거다. 제대로 한 판. 완전 가성비. 비빔밥은 너무 맛있을 거야. 얘는 간편하게 간편하게 5월 한 달 우삼겹 두루치기와 함께 하세요. 구독. 정말 가성비 김밥에 이어서 연이어 나온 서민 막걸리. 미쳤어 이거 진짜. 얼마인지 알아요? 얼만데? 상상도 못했어. 1,000원이에요, 1,000원. 1,000원이에요? 1,000원이에요? 껌값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아니 어떻게 막걸리가 1,000원이지? 어마어마하다 정말. 그렇다고 이 양이 적은 것도 아니거든요? 750ml 똑같아요. MD님이 그래서 명언을 남겼잖아요. 막걸리는 흔들어 마셔도 가격은 흔들리지 않겠다. 어머! 예전의 물가를 되찾겠다. 어머! 근데 진짜 정말 신기한 게 너무 싸면 좀 문제 되지 않을까 싶은데 농가 뭐 이런 데 협업을 해가지고 최소한의 마진으로 만든 거라 상품 품질은 전혀 문제가 없다. 보여줄게요. 짜잔! 탄산! 스파클링 소리 장난 아니니까. 짠! 우리가 아는 장수 막걸리 뭐 이런 막걸리 맛 등산 시즌이잖아요. 막걸리 한 병 사, 백종원 김밥 사, 할인 먹방 2,400원 우리는 물까지 주니까 등산 키트, 등산 진짜 키트 진짜 등산 키트네. 그쵸? 추천합니다 여러분. 너무 좋은데요? 근데 눈에 띄는 건 예쁜만 아니라 얘 뭐예요? 대표 맥주? 표표하니까 떠올라요. 원래 시에 공표가 있었는데 2023년 대표가 나왔습니다. 기존의 공표 밀맥주와 맛이 똑같고 네이밍만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대표 밀맥주로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자세한 히스토리는 여러분 네이버 검색하시면 나오거든요. 하. 기사 검색하세요. 핫핫하 색깔 짠! 아 확실히 복숭아 향 가득. 상쾌한 향 같은 게 나는 맥주는 봄철에 진짜 어울린다 생각해요. 근데 맥주만 마시려니까 약간 빈속에 좀 힘들어서 아 안주를 준비했습니다. 갓성비템! 갓성비템! 뭐냐면요 감자칩이에요. 맥주엔 감자칩이거든요. 짠! 아 역시 맥주엔 감자칩이지. 어허. 생긴 게 근데 X가 연상되는 그치? 템하면 시유에서는 갓성비템 유명한데 맞아 맞아. 감자칩도 특템 시리즈가 나왔다. 오리지널이랑 사워크림 어니언 향 이렇게 두 가지거든요. 얘가 오리지널, 얘가 사워크림. 똑같아요. 나는 딱 먹으니까 향은 어니언 향이 나는데 입안에 들어가는 순간은 사워크림 맛이 확 나. 와 되게 맛있어.
대표 밀맥주가 향이 좋아서 그런지 어니언보다는 오리지널이랑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요? 나는 사워크림이랑 뭔가 플러스 효과가 나는 것 같아. 상쾌한 맛이랑 통통 튀는 향. 맞아 맞아. 근데 또 아주 무시무시한 거는 또 다른 가성비템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1,000원도 안 넘어요. 정말? 네. 동전 짤짤이 갖고 오세요. 잠시만 가져올게요. 구독! 이제 아이스크림까지 가성비를 가져왔다. 아니 이거 얼마예요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 써있거든요. 콘 일단 1,000원이고요 반은 400원이에요 400원 바나나처럼 보이지만 나 바나나 나 망고 나 초코. 초코랑 망고 맛만 딱 있었는데 바나나 맛을 새롭게 출시하고 콘 2종을 같이 가져왔어요. 우와 뜯기도 편하게 너무 잘 먹네. 짜잔. 예쁘다. 완전 무슨 수미의 콘 같아요. 이거 진짜 초코 무스 케이크 있잖아. 그걸 살짝 차갑게 냉동한 그런 느낌. 얘는 조금 느끼해요. 느끼한 바닐라. 궁금한 게 혹시 기대가 조금이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초콜릿 뭐지? 있어요? 있어! 오! 이 초코 먹었으니까 난 이 초코 맛도 좀 비교를 해봐야겠다. 자, 초코바. 이거는 망고 맛 가져왔어요. 밑에 핫초코 같은 그런 느낌. 얘 되게 내가 익숙한 그 건데. 아 이거 그 맛이다. 와일드바디 속에 있는 초코맛. 그 초코 가루 같은 맛이에요. 얘가 오히려 되게 망고 우유 같다. 망고 스무디를 녹인 맛. 망고 우유 맛. 되게 망고 샤베트 같은 느낌을 잘 살렸어요. 그리고 망고 맛도 되게 진해서 상큼한 거 먹고 싶으신 분들한테 추천할게요. 400원밖에 안 하지마. 이 바나나는 학교와 문방원에서 팔던 바나나 아이스크림의 향이 물씬. 와! 빙그레 바나나 우유 얼린 맛인데요? 아, 근데 가끔 인터넷 보면 뚱바 얼려서 막 여름에 드시는 분들 가끔씩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만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초코맛을 원래 좋아하기 때문에 나의 원픽은 이 아니에요? 맞아 좋아 저는 이 500원짜리 하나로 살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사실. 500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바나나 바를 하나 먹을 수 있다. 아이스크림 먹으니까 기분이 좋네요. 자 피카로 가자. 피카로 갈까? 오케이 구독 레디 액션. 뭐야 지금 살짝 졸려지고 있었는데 피디님이 앞에서 지금 단전에서 소리를 내셔가지고 굉장히 놀랐어요. 혹시 그 소리 담아졌나요? 액션! 진짜 오늘 상품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가성비 철철이라서 고르기가 너무 힘들어. 아니 이거 다 계산해봤잖아요. 얼마요? 19,000 500원. 500원에. 정말 2만 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이 모든 걸 하나씩 다 살 수 있어요. 가정의 살, 내 주머니를 지켜라. 이런 느낌인 거죠. 저는 평소에 간편식 진짜 좋아하거든요. 좋아하거든요. 이건. 5월에는 할인해서 너무 가성비 있게 즐길 수 있고 그 안에 들어있는 것도 푸짐했잖아요, 되게. 그치, 그치. 너무 좋았어요, 저는. 아, 나는 사실 머릿속으로 등산 키트를 떠올리고 있었어요. 저 등산을 좋아하니까. 등산 키트는 현이한테 양보하고 저는 한강 키트 하겠습니다. 한강 키트 하고 난 등산 겸 대학생들 노상 키트. 아, 좋아. 알겠습니다. 지갑 든든히 CEO에서 지키시고요. 다음 주에는 또 신박한 신상품으로 찾아올게요. 바이바이. 안녕. 안녕.